봄을 맞아 겨울에 사용한 두꺼운 이불을 깨끗하게 세탁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이동 빨래방,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이동 빨래방은 도내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의 세탁물을 수거해서 배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찾아가는 이동 빨래방이 한참 진행 중인데요. 찾아가는 이동 빨래방,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찾아가는 이동 빨래방은 전라북도 내에 계시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 세탁이 어려운 소외계층들의 이불 빨래 등을 14개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세탁물을 수거해서 세탁하고 건조하고 배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각 지역센터에 전문봉사 서비스와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소외계층들에게 유익한 활동인 것 같은데요. 그럼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빨래방 외에 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전북 내에 한 20개 기업들과 함께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기업사회봉사단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봉사와 여행을 함께하는 볼론투어 사업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그 봉사활동 영역을 확대시키기 위한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있고 또한 가족 단위의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을 유도하는 가족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농어촌 지역 어르신과 소외계층을 위한 이동빨래방은 연간 1,500세대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 군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전문 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빨래방에서 와서 매년 1회씩 이불빨래를 해주셔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장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일조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하셔라 우리가 하는데 이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는 앞으로 재능 나눔 활동, 새내기 가족봉사단 등 참된 나눔 문화 실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는 이동 빨래방과 같이 직접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참여와 나눔으로 더 살기 좋은 전북이 되길 바랍니다.